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물리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리 모델은 개념, 논리, 물리 단계로 이어지는 곳에서의 물리 모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라고 했죠. 모델링 순서입니다. 그래서 물리 모델 단계에서는 논리 구조의 데이터를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적합한 물리 구조로 변환합니다. 물리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오라클이나 또는 사이베이스 또는 MySQL 같은 이런 DBMS의 종속적인 사용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컴퓨터 환경에 저장하는 구조나 순서 방법을 정의할 수밖에 없고, 레코드 단위의 구조를 저장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리적 데이터 모델의 특징은, 설계적인 특징을 보면, 인덱스의 구조나 레코드 크기, 즉, 물리적 구조나 DBMS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하게 되고요. 트랜잭션 처리 유형이나 또는 파일 사이즈 등의 사용에 대한 증가 영향도, 예를 들어서, 시간별로, 데일리별로, 위클리별로, 얼마만큼의 파일 사이즈가 증가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그 용량 측정할 때도 사용되게 되죠.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능 강화를 위한 설계나 또는 조회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DB 튜닝 같은 것도 이 물리적 모델. 보통 튜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끝나고 운영 단계에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설계 단계 때부터 성능,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튜닝도 이런 물리적 데이터 모델 설계 단계 때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는 트랜잭션의 처리량이나 저장 공간의 활용도나 또는 응답 속도나 접근 권한 등 보안 관련 설정, 이런 것들이 다 관리적 측면에서 물리적 단계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구현으로 들어가면, DBMS 제공하는 DDL이나 DML, DCL과 같은 이런 언어를 이용해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권한을 주고, 데이터를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조회, 셀렉트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현 단계 때 써야 된단 말이죠.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거나 테이블 생성, 이런 건다 이때 물리적 단계 때 해야 됩니다. 물론 제약 조건이나 참조 관계 이런 것들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